예, 우리 이재영님 최근에 그 오마이티비 네. 그런 데는 나가셔갖고 그 댓글 반응이나 그런 거를 읽어주시죠, 장윤선 기자님이. 근데 예. 실제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는 이런 방송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 활자가 커서 너무 좋아요. 최근에 놓아놓고 있는데. 네. 제가 안 보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딴 거 아니라 제가 와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한 예. 5초 정도 있어. 일레가 있어. 이제 올라가는 거. 이재정 의원님 반가워요. 우와. 예, 이쁘시다. 예. 아이고. 네. 오늘 이재정 의원님 저희 방송이 화력이 되게 세요. 그래서 실시간 몇 위까지 가실 것 같아요? 오방끈이나 어떤 황교안과 붙을 때마다 1위를 먹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네. 그 저를 음해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종 이런 것 붙여놓으신 분도 봤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어쨌든 간에 튀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근데 저 생각보다도 주목받거나 튀는 거 굉장히 좀 낯설고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검색 순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두근두근 거려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파장, 네, 어떤 파장으로 또 다른 반응으로 돌아올까가 굉장히 좀 두려워요. 그래서 검색 순위 예상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정 의원님이 이 말씀을 왜 잘 아냐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인터넷 언론에 예. 저는 뉴스 300의 정치부 기자지만 이 시사타파 저희 언론사보다 제가 더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때 시사타파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야 이게 또 그러니까 무섭더라고. 안티들 막 공격을 좀 당해보니까 저도 예. 일베 사이트에 제 시사타파 침은 일간 베스트로 한 몇 줄이에요. 작년 이재명 의원님 제가 고소당했다고 뭐 차에서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되셨어요? 돈 냈죠 뭘. 아 여러분들 제가 저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재정 의원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제 차로 어디 이동하는 중에 제가 그 작년 폭식 투쟁할 때 세월호 단식장에서 일배들이 와서 폭식 투쟁할 때 제가 이재정 의원님 모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뭔가 잘못된 거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 이 시향동문 새끼들아 여기가 어? 남들 처먹을 데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그걸 고소해갖고 제가 벌금 1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차에서 제가 이재정 의원님한테 그걸 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이게 총선 기간이래갖고 그 정식 재판 청구할 기간을 제가 지나버렸더니 갑자기 이재정 의원님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옛날에 300만 원인가 뭐 벌금이 나온 적이 있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떤 벌금이 나왔어요라고 했더니 이재정 의원님이 그거 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촛불 때 저희 민변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느라고 변호사들이 현장에 대고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연행이 됐었는데요. 그 연행이 되고 난 이후에 뭐 생긴 일들로 어쨌든 기소까지 됐는데 1심에서는 300만 원 받았었는데 2심에서 무죄되고 3심에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아요. 그 피고인석에 서 있는데 말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최후 변론을 하는데 그러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면 말을 말든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도 막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아,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너무 자신감 없어 보이고. 아,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는데 그게 벌금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투쟁력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확정되고 나면은 난 돈 안 낸다. 노역장 유치 간다. 제가 이 말을 깜짝 놀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노역장 유치 가시라고. 이재정 의원님이요. 그 300만 원 벌금 나온 거를 노역장 유치를 갈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일단 그 당시에 5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요? 그렇죠. 5만 원이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변 그래도 변호사인데 딴 로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책정하는 게 뭐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민변 변호사는 최하 등급 거의 백수들도 5만 원이에요 일단. 근데 이재정 의원님이 변호사일 때 일당 5만 원이면 그 당시에 105 얼마죠? 5630 300일 예. 아 근데 어쨌든 뭐 네. 날짜상 네. 한계는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수많은 우리 민변 동료 변호사님께서 응원은커녕
뭐에 분개를 하셨냐면요. 어떻게 변호사 일당을 5만 원으로 하느냐. 예, 예. 벌금을 올려달라고 한 한이 있더라도 예. 일당을 좀 올려달라. 우리 자존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건지 뭘 하는 건지. 근데 사실 그 경험을 겪으면서 예. 경험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래요. 뭐 예. 유치장에서 하루 자는 게 전부인데도 예. 그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억울한 마음으로 박탈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저 절감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전에 70년대 당시에 뭐 한승원 변호사님 같은 경우라면 예.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혁당 사건 변호하셨어요. 예. 근데 변호인이 정작 이제 감옥에 갇히신 거죠. 그 구치소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가 변호했던 변호인이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고 형장이 있을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었을까. 아 저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분처럼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갖고 저 솔직히 그때 저는 10만 원 책정해 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봤더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올랐대요. 아 그래요? 최저가 5에서 10으로 올랐대요. 그래갖고 아니. 그래갖고 열흘을 살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물어봤더니 이재정님이 그 당시에 본인도 노역장에 가신 생각을 했다 그래갖고 자신 있게 노역장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주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또 부모 마음은 큰일 난 줄 알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좀 내는 일이 좀 생겼었어요. 하여튼 어떤 그 일화를 좀 소개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좀 당당하시고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우리 좀 의리 있는 정치인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 의리 있다고 하면 비례대표를 받으시고 나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진짜 딴 지역구 의원들 지원 유세 다니는 거를 사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 시대에 아니, 참 의리 있는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그러세요. 다들도 정말 네.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좀 의리 있는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정 의원님 제가 오신다고 해갖고 딱 문자를 드렸어요. 그들이 좀 카톡을 좀 늦게 확인하신 편이에요. 옛날부터. 네. 예. 카톡이 좀 워낙 많이 오시겠죠. 네, 그래갖고 카톡 말고 딴 걸로 주세요. 예. 그래갖고 한 다 쿨하게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정도 좀 출연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목요일이나 금요일 어떠세요 했더니 그냥 목요일이 좋겠네요.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안 하고 의리 때문에 좀 출연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리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빚진 느낌이 있어요. 우리 시사타파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직전에 저녁 자리를 하고 왔는데 우원식 의원님이 이제 저녁을 사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해서 이제 도중에 나와야 되니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전했는데 시사타파를 간다고 하니까 아, 시사타파니까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예. 그게 늘 이제 다른 언론사가 카메라가 이제 빠지고 다른 언론사가 빠진 뒤에도 끝까지 예. 지켜주시고 그 영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참 고마운 느낌입니다. 예. 그 말씀 주셨어요. 그래 뭐 을지로위원회가 정말 우리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해요. 그래갖고 제가 우호식 의원님한테는 특별히 을지로위원회에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약자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의원님들의 모임이라서 그거를 좀 신경 쓰고 그쪽이랑 하다 보니까 우원식 의원님이 좋게 봐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를 기꺼이 저녁 자리 도중에 보내주실 때 그 마음하고 저 역시 네. 비슷했어요. 아마 뭐 우리 봉도사님이 오라 그랬거나 네. 김총이 오라 그랬거나 용민 씨가 오라 그랬으면은 다른 약속이 있다라고. 네, 아유 영광입니다. 네, 오늘 지금 댓글 보니까 대부분이 이재정 의원님 예뻐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재정 의원님이 나이가 꽤 많아요. 네, 나이가 꽤 많으시고 40대 중반 되셨어요. 지금. 아 중반이라고 아직 표현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좀 꺾일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근데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 저요? 동안의 비결이 어떤 거예요? 동안 자세히 보면 동안 아닙니다만은 네. 뭐 굳이 먹는 음식의 종류를 물으신다면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개그 치려고 했는데 신중하게 얘기해요. 혹시 방부제 드시나 하고 얘기를 한 건데 아재 개그라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재정 의원님 오신다라고 인터넷도 뒤지고 여기저기 자료를 좀 뒤졌어요. 그래갖고 근데 워킹맘이고 지금
아기가 남자아이가 3살인 거예요? 올해 4살 됐나요? 네, 한국 나이도 4살인데 아직은 저는 개월이 더 편하더라고요. 30개월이에요. 아, 30개월? 예. 이재정 의원님이 의원님 되시기 전에 네.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의원님 얘기해도 되나? 뭐, 옛날 사진 보면 좀 이렇게 붓기가 안 빠지셔가지고 맞아요. 옛날에 좀 등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재정 턱 수술했다 이런 안티들이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때 얼마나 나가셨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최장으로 찍었을 때가 95kg? 몸무게가?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깜짝 놀라죠? 지금 거의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아니고요. 진짜 95kg 나간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애기 만삭에 95kg인데 애를 낳는데 96kg가 되더라고요. 묘한 숫자. 아, 애기를 낳는데 오히려 1kg가 안 들어가네. 참. 어떻게 살펴졌어요? 우리 엄마들도 많은데. 아니 근데 그래도 거기서 한 15kg 가까이는 예. 그러니까 애기 낳고 뭐 몇 달 있으니까 빠지긴 해요. 근데 그 다음은 진짜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걸어 다녔어요. 저희 집이 평촌인데 예. 당시 변호사 사무실이 강남이었는데 이제 새벽같이 나서야 됩니다. 한 3시간 걸리면 이제 강남에 도착하거든요. 16km 걸어서 만 걸음으로 걸어서 출근했어요. 16km? 네. 아이는 몇 킬로였나요? 아이도 만만치 않은 키로수였는데 예, 3.7인가 그랬었는데 예, 예. 그 조리원에서 조리를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챙겨 먹다가 어쨌든 열흘간 조리원 있다 나오니까 더 만삭 몸무게보다 불었더라고요. 예. 아이는 빠졌는데 몸은 왜 불었을까? 많은 분들이 공감들 하시더라고요. 저게 썸맘이라고 자기는 예. 애 낳고 아직도 배가 나와 있대요. 애를 낳는데 아직도 배가 그대로래요. 맞아요. 그렇게 하루에 16kg씩 걸으면 안 빠질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우리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5번을 받는 거 국회의원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신청하신 건가요? 일단은 신청을 했으니까 비례대표를 받으셨겠죠. 공천 파동이 좀 있었어요.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몇 번이셨어요? 당시에는 뭐 A, B, B그룹 그러니까 A, B, C로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A는 1등부터 10등까지인 그렇죠. 거고 11번부터 20번까지가 20번. B그룹이고 B그룹에 몇 번째였어요? 그냥 B그룹 그냥 그룹 B였어요. B그룹에서 순위를 정하는데 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크게 득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네. 안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번호는 이제 10번 때 앞번호 10번 때 1번 예, 그 정도라고 그 생각하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정도의 위치였죠. 뭐 특히 저희 당의 다른 의원님 재은경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C그룹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당선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룹에 계시다가 네. 올라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천파동이 아무래도 중앙위에서 좀 뒤집으면서 이 그룹 장벽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 5번으로 이렇게 따고 보면서 안정권으로 네. 뭐 당시에는 여성, 남성을 이제 각자 이렇게 투표하는 네. 거니까 네. 남성 1등이 우리 김영건 의원님이셨고요. 농민 대표. 예, 네. 여성 1등이 저였죠. 예. 그 뭐 누구는 뭐 조직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당시에 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가 크게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시 모든 분들이 연설을 하시는데 예. 그 연설이 주요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찍어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말씀 잘하시니까 모든 분들이 그 이제 수권정당에 대한 얘기가 높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수권정당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제 블루오션을 찾은 거죠. 우리가 수권정당이 돼야 되는 원래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한 직후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년은 야당 의원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다른 분들은 전부 수권정당의 변모에 걸맞는 분들이다. 네. 그런데 야당 의원으로서의 강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네. 나는 야당 의원이 되겠다. 그 수권정당으로서의 교두보로서 야당 민주당을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블루오션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그래갖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 나중에 뭐 그 선거운동하는 과정이나 그런 거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마 전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바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여야가 이렇게 확실하게 딱딱 구분되면 그냥 새누리만 상대하면 되는데 그쵸.
이제는 뭐 바당 그다음에 아 이거 그래, 바당 우리, 아, 이렇게 아, 우리 기자들께서 맞습니다. 아,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모든 정당에서 기승전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원내대표가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원내대표가 가끔 우리가 그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네네, 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누가 원내대변인이 예, 원내대변인이 네. 판단하는 겁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죠? 우상호 네, 원내대표의 운운을 하는 거냐? 어떤 예.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해야 될 때가 있고 예. 좀 신중해야 될 때는 어떻게 이재정 그러니까 의원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는 저의 판단이고요. 그건 원내대표님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원내대표님이었을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본인 의사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제시도 많이 하고 가이드도 많이 주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우상호 대표님은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해 주시고요. 아, 그래서 원내대표. 예, 다만 이제 원내 사안 가운데서 굉장히 민감하게 표현돼야 되는 것들을 뭐 의총 결과라든지 이런 거 예, 예. 오히려 이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너의 판단이 나의 판단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넘겨주시는 편인데 원내에서 있었던 일을 브리핑할 때 혹시나 다르게 전달될까 봐 아, 정리하는 역할을 네.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럼 만약에 대부분이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어떤 아니면 바른정당이나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더불어민당 공격하는 뭐 일성이 있으면 저희가 네. 반응을 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원내대표를 브리핑하는 걸 이재정 의원이 정리해갖고 예, 바로 즉각 예, 대응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저는 근데 그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하세요. 오전에도 한 번 하시고 막 어쨌든 예. 저희가 기자들은 문자를 받거든요. 예. 그럼 뭐 즉시 정론관 즉시 맞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날라오면 또 이재정 원내 오늘도 몇 개 하셨죠. 네네네. 예, 저희가 그걸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 이거를 난 누가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 했더니 아 이재정 원님이. 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얘기 하면 또 괜히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되게 네. 좀 민감해하신 영역이라 워낙 우리가 메카시 지금 열풍에서 이게 빨간색에 대한 네, 아직도 네. 레드 컴플렉스가 네, 있어요. 네. 뭐 제 이름 쳐서 저쪽에서 공격하기 가장 좋아하나 들어먹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석기를 변호했다든지 통합진보당을 변호했다라는 얘기를 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아직도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제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다르게 활용해될까 굉장히 주저하실 때가 많습니다. 좀 답답해요. 예, 네. 그래서 대변인이 이제 논평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변 이슈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받다 보니까 민변은 이제 국회 상임위처럼 다양한 영역의 변호사님들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공안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이라든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저라서 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고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많죠. 염려하시는 보좌진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초선이고 네. 너무나 그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재정은 제가 그냥 생각한 게 저기 이재정 의원이 과연 누구라 저 상담을 하고 저렇게 즉각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더라고 네. 성격이 그래갖고 네. 아 근데 그런 대응이 옛날 같은 네. 대응 안 하고 오히려 묵혔다가 당하는 게 더 많았는데 바로 대응해 주니까 언론에서 잘못된 기사를 못 쓰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참 그런 걸 생각했고 영화도 출연하셨어요. 예. 예. 이거 무슨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아, 데뷔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 잘 아시겠지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영화도 출연하셨어요. 아, 자백. 예, 영화 자백. 자백에. 예. 자백에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자백 나옵니다. 예, 자백에서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이재정 의원님과 어떻게 보면 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떻게 보면 뭐 많은 그게 뭐 의원 생활, 뭐 황교안 의원과의 어떤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굉장한 그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힘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김어준 주진우 기자의 어떻게 보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대표적인 변호사였고 미선이 효순이 거기서도 정말 사회까지 보면서 다 조사 많이 했어요. 네. 그것도 했고 그 통합진보당과 그 이석기 내라는 분하고도 변론도 하셨던 분들이고 좀 이따가 그 많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권을 위해서 하면서 네. 어떤 한계가 느꼈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정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 아니어도 다른 정치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게 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비례대표를 뽑았었거든요. 19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신 19대 비례대표를 뽑아낸 장본인입니다. 와, 19대 비례대표 예, 민주당 진짜 잘했어요. 예, 정말 전 진짜 뿌듯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지만 당시 어떤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적합할까를 고민하고 특히 은수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자가 아니었는데 공천심사위원들이 발굴해낸 케이스였거든요. 통상 계보별로 이렇게 요청들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저희가 이런 분은 모시자라고 해서 뒤에서 얘기해서 모신 분이 또 은수미 의원님이시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정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본 처음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처음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뭐 폴리테이너라고 하나요? 많이들 집중하는 분들. 네. 예를 들어 인지도가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조은현 의원을 영입한다든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영입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만 좀 집중을 했었어요. 저 역시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의원이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책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저만 하더라도 민주당 이러면 민주당 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들어 똑같이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시켜봤자 필요 없어. 국회의원 다 별로야. 국회의원 왜 인사시켜줘. 이렇게 하는 정치를 조금 터부시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 정치이고 정치는 필연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는 속성을 가진 거다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약간의 의지도 생겨나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훌륭한 교수님이 또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정치에 적합하다는 것은 뭐 다양한 능력이 다양하게 발현될 거라고 봤었어요. 제가 정치인의 전형도 아니고 또 정청래 의원님이 정치인의 전형도 아니고 다 각양각색의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래도 좀 갑갑한 부분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또 김종인 대표님 같은 분이 또 저희 당에서 어떤 축을 담당하면서 서로가 보완을 해주는 영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책 고민을 뭐 늘 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 이후에 조금 했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사실 금방 복귀를 하긴 했지만 아기를 품에 안고 다니던 열 달이 예전 활동 같지 않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못했던 게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마음으로. 그러면서 변호사 생활, 특히 민변 변호사 생활 공익활동의 대전환기가 제 인생에도 있었죠. 그러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 등등 하면서 정치적 고민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20대 의원이 되었죠. 그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 같은 박주민 의원과 함께. 그러게, 박주민 의원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 선거 유세같이 한 밤 그때 선거 시간 12시까지만 할 수 있었나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어서 마지막 날이어서 밤 12시까지인데 정말 12시까지 같이 끝까지 계셨어요. 예, 정말 그랬고 근데 저는 박주민 의원 그렇게 압승할 줄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걱정 많이 했죠. 돌아다닐 때도 발언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후보가 너무 숫기가 없어갖고 다가가지를 못해갖고 막 의원님이랑 막 밀고 오히려 이재정 의원님이 가갖고 막 안녕하세요 박주민이다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가 선거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인데 진짜 아니 그렇게 연습을 했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주변 분들이 이제 수행이나 뭐 시의원 분들이 이렇게 가서 먼저 악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주변 이러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저분이 정치인 맞냐고. 더 웃긴 게 다가가다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가다 이렇게 이러면요 뭐 안녕하세요 이러죠 이런 게 없고 도망가세요. 근데 그때 나중에 그 김어준 총수랑 주진우 기자가 왔고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의회 결과가 또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은 모습이 좀 통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한마디로 좀 천재과였어요. 박주민 의원이
그러니까 연수원 동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사실 오빠라고 부르거든요. 재수했어요, 박주민. 예, 한 살 많아 오빠라고 부르는데 연수원에서는 다 동기지만 나이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선배라고 할 거 살 수도 없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 문화가 있었어요. 전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를 오빠라고 해봤어요. 박주민 씨를 처음으로 오빠라고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오빠라는 얘기가 버릇이 돼서 그 대표실 앞에서 저 멀리 박주민 의원님이 오시는데도 오빠 이렇게 불렀더니 네. 중진 의원님이 옆에서 나도 오빠라고 한번 불러봐달라고 했는데 그때 연수원 때부터 네. 이 박주민 의원은 좀 탁월한 분이긴 했어요. 천재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몰입해서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춥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근데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정치인 다 됐어요. 좀 보면요. 예, 좀 능글능글한 것도 생겼어요. 예, 보좌관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일권인 보좌관이 정말 어쩔 때는 하도 돌아다 애가 지쳐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어디야? 그러면 광주요. 어디야? 전주요. 어디야? 부산이요. 정말 하루도 틈새 없이 그러다 어쩔 때는 너무 보좌관 중에서 특히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네. 4급 보좌관 최일고 저랑 좀 형동생하는 사이거든요. 네.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하고 우리 이재정 의원님 방금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질문은 이따가 예, 우리 얘기 끝나고 시청자들 질문 받는 시간 드릴 거예요. 아까 주요 그 질문이 이재정 의원님 내일 황교안 대정문 질문 출석한다고 하는데 내일 질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하세요. 예. 네. 제 명단을 봤는데 이재정 의원님 내일 안 하신다는 걸 예. 여러분들 네, 말씀드리고 이재정 의원님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센 여자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이 돼갖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도 많이 끌으셨고 예. 황교안 킬러다라는 어떤 얘기도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참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남들은 너무 세게만 봐서 또 좋은 점도 있을 테고 어떻게 예. 보면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또 예. 음양이 다 네. 있죠. 어떤 게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오해와 진실. 오해 예. 뭐 진짜 세요? 때와 장소를 가리겠죠. 제가 변호사일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 중에 하나가 있긴 해요. 그 노커TV가 처음 만들어졌을 예, 예, 당시에 예, 예. 그 저는 피디님인 줄도 모르고 그런 류의 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예. 따라오는 영상이 그냥 시민이 그냥 개인적인 예, 호감으로 예. 찍고 있으신 줄 알고 경찰한테 이제 증거로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 따라오면서 찍어주세요 이러면서 찍었던 영상이 있어요. 그게 노커뉴스가 처음 만들어지는 당시였는데 그게 희망버스 현장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게 찍힌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예, 예. 굉장히 자유로운 언어로 얘기를 막 했죠. 근데 자유롭다는 것은 욕설은 아닙니다만은 격앙되고 격앙되고 네.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목소리 크게 하면 굉장히 카랑카랑하거든요. 마이크가 없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이 찍혔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제 그날 그분하고 수고하셨어요. 그냥 저 사람 뭐라고 증거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이러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유 그 CBS의 아는 PD님께서 영상 뜬 거 봤냐고 예? 그래, 우리 후배가 같이 찍었는데 멋있긴 하던데 너 시집은 다 갔다 이러더라고요. 네. 너한테 이런 느낌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복 입은 그러니까 부당한 권력으로 제복 입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는 좀 표변하는 게 있어요. 저도 경찰 권력이 좀 표변하는 게 생활로 때 괜히 좀 화나는 게 있었어요. 저.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법정에서의 이재정이 다르고 일상에서 이재정이 다르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시위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을 해야 할 때는 열남자 안 부럽긴 하죠. 정말 예. 그 근데 제가 이거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다 뒤져봐도요. 네. 그 이제 4살 된 아이는 있는데. 이재명의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일부러 어떤 게 좀 가족들이 하도 좀 공격을 당하니까 좀 보호하는 거야 아니면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두 분이 다 같이 뭐 공인이 아니면 일부러 가족을 공개하진 않잖아요. 저는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굳이 분류하자면 기자. 아, 기자 쪽이세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 그래요? 문화 영역의 문화 기자. 문화 영역의 기자? 처음 얘기하셨죠?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예. 이재정 남편 뭐 이런 실시간 검색으로 예. 올라와 있는데, 아, 기자분이시구나. 예. 문화 영역에. 연극 뭐 공연 쪽의 예, 기자고 관련된 뭐 방송도 하고 뭐 코멘트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이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래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아직 1년이 안 되셨어요. 아 예. 근데 법안을 20개를 발의했어요. 예. 맞나요? 더 있나요? 아니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아 지금 워낙...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 18년 동안 아예. 뭐 거의 뭐 법안 몇 개 안 되던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법안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안을 알려내고 네. 언젠가는 관철을 시켜야 되는. 물론 제 임기 동안 관철을 못 시킬 수도 있지만 저 법은 저런 류의 법은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국민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는 동료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그렇죠. 제가 제일 일찍 퇴근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련해온 법을 마냥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긴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권하는 편이긴 해요. 이 법을 그냥 통과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인식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20개의 법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마냥 법을 생산하는 것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20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균 한 달에 두 건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보좌관님이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아까 좀 네,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법안이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냐면 하나도 통과된 게 없어요. 다 계류 중이에요. 20개 법안이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20개 대표 발의한 법안이 20개가 다 계류 중인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법안이 소방공무원법. 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진짜 자기 돈으로 뭐 장비 사고 막 이런 것들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법안이 이렇게 20개가 네. 전부 계류 중인 거죠? 제 1호 법안입니다. 네. 1호 법안 얘기한 거예요. 예, 예. 네. 소방관 아저씨 이러면은 거부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공무원의 직제를 개편하는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적인 정원도 최다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울 예산이 쉬 배정되지 않아요. 다른 직역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 뭐 기재부 이렇게 하면은 기재부 출신의 뭐 다양한 정치인들이 있어서 소위 그 권력들을 계속 강화시키는 기재부라는 성격 자체도 그렇지만 돈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권력작용을 할 수 있지만 소방관은 게다가 세월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국민안전처 밑으로 이렇게 부속이 되면서 사실상 그 권력작용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애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익집자나 돼서 자신의 권익 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굉장히 없으셔서 아마 쉬 해결되고 있지 못한데요. 이번에 뭐 저희 당 유력 후보님 중에 한 분이신 예, 문재인 대표님이 예. 소방관들 만나갖고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늘리는 것 가운데 이런 소방 인력 같은 공공 인력에 대한 계산을 하셨더라고 예. 하더라고요. 문재인 후보님뿐만 아니라 저희 당의 다른 후보님들도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더불어민주당도 각 후보 진영에 이와 관련해서 그 공약 차원의 우리 네. 당 차원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 임기 내에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그 어스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내는 것은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들이 계류되는 것은 일단 소상임위에서 네네.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왜 계류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가 않고 있어요. 예. 아 그러면은 제가 대표적으로 이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네. 그 법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 다수당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왜 네.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못하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지점을 같이 공유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상의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희는 지금 국회법상 그냥 부의해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의 난제들이 있는 지점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절차적으로 상임위, 그 소관 상임위, 선거법 같은 경우라면은 제가 있는 안전행정위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안전행정위에 제가 법안 소위, 그러니까 법안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심사하는 몇 명의 의원들이 모여 심사를 하는 법안 소위가 먼저 열리게 되는데요.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터넷으로 그다음 기사로 여러분들이 접하신 건데요. 법안 소위에는 각 당의 대표 위원들이 한두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각 당의 위원들이 전원 동의를 해서 그러면 18세 선거 연령 인하는 이번에 통과시키자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는 소위 통과한 경우에는 전체 회의에는 자동 통과가 사실상 형식적인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자동 통과가 되는 게 원래인데 그렇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결사코 반대하고자 했다면 소위에서 그렇죠. 항전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안들이 소위에 못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소위에서는 절대적으로 합의제예요. 소위에서 전원이 동의해야지만 전체 회의에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결 자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에서도 몇 대 몇 그 있죠? 아, 없어요. 소위에서는 무조건 전원 합의를 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법안들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전원 합의가 안 돼서 전체 회의 상정조차 안 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우리 당도 표결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자체를 통과 못하고 그렇죠.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는 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목리를 부린 거죠. 소위 통과한 법은 자동으로 전체 회의에 부의가 돼요. 근데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위원장이 안건을 이렇게 올리는 그렇죠.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위원장이 유재정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맞아요. 그 절차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국회 관행에도 배치되는 거죠. 근데 뭐 버티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버티기 하는 것과 진게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개혁국회에서 결사항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냐 하시겠지만 방법은 뭐 있을 거예요. 절차적인 방법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회법상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저는 국회가 강제하지 못하고 왜 국회는 증인을 강제로 구인하지 못하냐 뭐 강제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후진적인 사회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강제하는 권력보다 가장 무서운 권력은 바로 정치력이고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난국을 타개하려면 보다 직접적인 저희가 타겟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안 되니까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하면은 국민 여론을 새누리 제가 올라온 댓글을 보다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댓글 읽다가 혹시 개 자라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새누리당 여러분들 글 개누리가 뭐야 개누리가 지금은 그런 얘기 쓰시면 안 돼요. 전 제일당 원내대변인인데 원내대변인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글을 쓰다가 시청자 너무 이 글을 잘 읽어주시다가 그냥 많이 얘기 안 했어요. 천천히 얘기했어요. 마냥 새누리당을 원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절차에 이런 거에서 새누리 유재중 위원장님 제대로 하세요. 새누리 위원님들 이법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 주문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치인들이 느끼는 압박이 다를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야당이 못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국민께 설명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그죠? 왜 못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서 많은 국민들이 소통하면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 유재중인가요? 유재중 위원장님 18원 많이 받으실 텐데 보험금 그렇게라도 어떻게 국민으로서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은 피해 다니기 바빠요. 맞아요. 18세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이따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다음에 애착가는 법이 어떤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 이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민변에 있던 당시부터 문제인식을 느꼈던 건데요. 여러분들 쉽게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작년 재작년 해서 통신사에다가 통신자료 조회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그 다음에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 그냥 민변 변호사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관들에 의해서 통신 자료가 조회가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실상 그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과 같이 1인 1휴대폰 시대가 아니라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라 팩스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화번호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주민번호나 진배 없는 맞아요. 고유번호가 되어 있잖아요.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런 방식으로 남용된 걸 될 것을 예상 못했던 법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 개정법안을 냈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계류 중이고 예, 굉장히 빨리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을 이루어지고 있지 이런 법안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도 좀 내셨어요. 이거 어떤 거죠? 예, 기록물 관련해서는 총체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예. 저희가 이제 일단 내놓은 법은 우리 대통령 기록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 저도 그래서 예, 봉화마을 가지고 가셨던 것 때문에 고초를 예. 겪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 기록 안 남기는 방식으로 그렇죠. 다 예, 피해갔잖아요. 예. 저희 조선왕조실록 생각하면 아시잖아요. 예. 이 기록 남기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임금의 말씀마저도 기록이 남겼어요. 예, 사관들은 예. 그랬던 시절에 비하면 우린 너무 후진적인 시대를 맞아요. 살고 있는 거거든요. 600년 전부터 예. 딜레마가 있어요.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지금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절충선에서 기록을 남기는 것을 강제하고 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기록들은 봉쇄해서라도 봉인해서라도 아. 예, 봉인해서라도 이후까지 존속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정비가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소관하는 기관을 지금 현재는 행안부 장관 밑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독립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홍익표 의원님이든 다른 의원님들에 의해서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제안이 돼 있습니다. 저희 관심을 가진 여러 의원님들이 총체적으로 관련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조금 철학적이고 굉장히 원칙적인 문제를 재확인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뭐 방문진 이사회라든지 MBC 뭐 등등 우리 방송 관련해가지고도 회의록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문제 삼았던 적이 많거든요. 공개하라 그랬는데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확인하고 책임지를 수 있도록 기록물을 남기고 보존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일제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야, 저도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갖고 계속 나중에 보면 뭐 1년에 몇 건 발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는지 정말 네. 의원들이 국민한테 알리는 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갖고 이 좋은 법안을 왜 안 통과시키는지 오히려 통과를 시키지 않는 새누리당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더 요구할 네.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다른 예. 많이 아 그리고 또 하나 1월 2월 국회 동안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22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예, 예.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8세 선거 연령이나도 들어가 있고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재벌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 그리고 공수처 법안들 등등이 있는데요. 정말 개혁인 것 같아요. 예예. 근데 뭐 그 법안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뭐 청산되지 않아요. 우선 시급한 법안들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새누리가 합의해주는 영역은 정말 협소해요. 협소해요. 그래서 저희가 악착같이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이번에 개혁법안 1, 2월 달에 통과시켜주지 않아놓고 새누리당이 자당 후보를 내면서 그걸 자기 공약으로 쓰는 거는 결사적으로 저희가 드러낼 겁니다. 자기거리냐? 그렇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처럼만 우리나라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좋은 나라요? 좋은 나라 됐습니다. 정말 좋은 대통령 됐습니다. 이번에는 악착같이 저희가 끝까지 잊지 않고 추적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거 반대하지 않았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번에 반대했다. 근데 왜 대통령 공약을 한 달 만에 바뀌었냐? 라고 저희가 따져볼 겁니다. 예. 딱 봐도 전투력이 있어요. 의원님 앞으로 예. 그 정동관에서 브리핑하실 때 네.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래 이래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그런 것도 네. 좀 많이 알려주고 예, 예, 예.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안에 대해서 물론 그 받아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법안을 우리가 현재 알리고 있는데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더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시간 진짜 잘 가죠? 어, 예. 오늘 시간 어떠세요? 어, 저 프리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보좌관님들이 집에 가셔야겠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먼저 가서 네, 잘 오셔도 드릴게요. 네, 농담이고요. 어,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재정 의원님 뭐 인권 변호 뭐 그다음에 희망 버스 그다음에 네. 촛불 집회 현장 정말 지금 공권력으로 다해서 경찰만 보면 좀 그런 게 있었다라고 있었던 인권을 탄압하는 현장을 보게 됐고 장자연 사건에서도 조선일보와 싸운 적이 있어요. 예, 그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어, 사실상 그 여성 연예인이 죽음으로써 드러낸 일말의 진실이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우리는 그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했는데 보통 수사권은요 어, 그 증거의 전부를 다 알면 그거 재판한 거죠. 약간의 단서라도 있으면 수사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폄하하기 급급했거든요. 당시 사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처음 그 부분을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네. 어, TF도 꾸리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우리 장자연이라는 어, 그 연예인의 죽음 앞에 제대로 뭔가를 드러내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건이긴 해요. 제가 변호사라서 관여한 거는 그 문제를 드러내고자 했던 여러 어, 언론 활동가들, 정치인들, 이정희 의원님 포함해서 예, 예. 저희 이종걸 의원님 등등 어, 많은 분들이 그리고 박서군 대표님 예, 예. 등등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선일보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하셨고 형사고소도 당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일례로 방가방가라는 표현을 했다고 이제 그 장자연 사건과 방가방가 방씨잖아요. 네. 방가방가라는 표현을 했었다고 뭐 명예훼손. 그 다음에 심지어 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기자회견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고요. 또 그걸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을 했어요. 또 법원이. 근데 어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거든요. 막 10억씩 이렇게 청구를 해요. 조선일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청구하고 법조 인력을 동원할 만큼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인용되고 200만 원 인용돼도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선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1심 이기고 항소심 가서 항소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 승소를 한 사건입니다. 되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변호사로서도 되게 훌륭한 사람, 훌륭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지금 말하고 제가 보니까. 봐도 갑자기 깔때기 확 들어오시는데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육군 대위 시절에 그, 네. 그 어떻게 보면 양심 고백하는 일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모욕죄로. 네, 예. 그 사건도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사실 육사 출신의 대위였어요. 그러니까 촉망받던 대위였고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도 다녀오고 심지어 이 사건이 계류돼서 재판받는 동안에서 또 어, 고위 어, 장교가 어, 해외를 나가는데 통역을 부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촉망받고 주목받던 사람이었어요.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면서 개인으로서 개인 시민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했고 자기가 뭐 육사 출신의 대위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댓글 사건으로 보이는 그 여러 사단들이 예, 예. 어, 이렇게 자기들이 댓글 작업을 하고 사찰하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은 어, 당신은 군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상관인 대통령을 그러니까 예. 이명박을 모욕을 했거든요. 상관을 모욕한 거다. 국군 통수권자라고. 그렇죠. 예. 국군 통수권.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한 건요.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리고 선출직 최고 권력자로서 국군 통수권자 이외의 지위도 있는데 이 사람 역시도 군인이면은 어떤 비판의 말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으로서 할 일과 공적으로서 군인으로 할 일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정치 시민으로서는
대통령, 일국의 정치 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뭐 독일 사례도 가져오고 여러 교수님들이 도와주시고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결국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께 가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가장 걸리는 의뢰인 중에 한 분이고요. 사실 저희 민변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그래도 우리에게 남긴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심했던 순간이 있어요. 네가 잘못을 이유치면 기소유예 해주겠다. 그런데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고 다투면은 재판을 가면 이분은 평생 육사 나와서 평생 군인의 꿈만 꾸고 있었던 사람인데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죠. 불명예 제대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본인의 삶에서 큰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유예하고 뭐 타협하셔도 이분이 민주시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으로서 우리는 변호사로서 저도 사실 막 월간 일간지에 단독 인터뷰도 실릴 만큼 나름의 명성도 없고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일에서도 어느 정도의 저수술의 일말의 성취감도 느꼈지만 이분의 삶은 군복을 벗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되게 가혹한 결과로만 남았거든요. 고민이 참 많았어요. 공익 변호사로서 우리가 정말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 생각하고 하고 있나. 이게 바로 을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이걸 정의롭다는 것만으로 내 행동을 이렇게 자족해서 되겠냐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남긴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호사 활동하시고 밖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정치권 안에 제도권 안에 딱 들어오셔갖고 국회의원이 되보시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민변 하실 활동하실 때 가장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였어요 그때? 솔직히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집회 현장에 자주 나가 있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왜 민주당 의원들은 나오는 분만 나오지? 왜 집회 현장에 안 나오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왜 타협을 하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왜 간첩을 못 시켜?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뭐 변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촛불 시위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시민과의 괴리를 좁혀오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이 다 나가야지만 그러니까 나온 의원들만 그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하지만 각각의 역할들을 따로 하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건 정말 맞습니다. 어떤 분도 그냥 세비를 받아가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감히 장담합니다. 법안을 한 건도 내지 못한 의원님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역할이 또 그 몇 성급에 걸맞는 역할들이 또 있으세요. 그런 역할을 못 하시면서 법안도 안 내면은 뭐 책망 받아야 되겠지만 각각의 역할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타협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입법 절차가 그렇고 특히 선진화법이 있은 이후에는 특히나 여러 가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법률은 결국 이제 소위 말하는 바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까지만이라도.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장렬히 전사하고 명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이만큼의 진전이라도 보고 다음을 노릴 것인가의 문제에서 법률가 그 입법가들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 정치 현실이고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진보이든 저희가 혁명이 아닌 이상은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잘못된 협상을 하는 경우는 비판받아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타협을 염두하고 우리 안을 들고 가는 거죠. 협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을 들고 가서 최대한 우리 걸 많이 가져오는 효과적인 협상법을 익히고 거기서 재주를 발휘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노련해지고 그럴 때 또 그런 게 필요해요. 새누리당이 왜 최상의 협상 간 줄 알아요? 늘 되는 핑계가 뭔 줄 알아요? 나는 해주고 싶지. 근데 청와대가 말이 안 통해 이러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그래 그건 그렇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새누리당 의원들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없이도 우리 당이 돼? 막 그 협상 나온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래 그런 거예요. 저희는 뭐겠어요. 바로 국민들이에요. 맞아요. 국민들 촛불이 저러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거 협상해주면은 우리 지지자들한테 우리 당 이제 망해.
정말 안 돼. 할 만큼의 국민들이 뒷배가 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새누리당의 박근혜가 정말 무식하게 버틴 덕에 새누리당이 협상력을 갖게 됐던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의 힘을 제대로 그 규모만큼 보여주시는 게 새누리당의 우위에 놓인 협상에서 우위에 놓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많이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변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이제 국회를 바라볼 때는 좀 답답하다 이러는데 막상 딱 부딪혀보니까 이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꼭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만은 안 해야지 하는 거 있었어요? 국회의원이 돼서도 대부분의 이제 자기 희생정신을 막 얘기하고 그런 걸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좀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사명감이라는 책임감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행복을 잃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했거든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숨죽이고 내가 다 복무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 오히려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4년인 시간 동안 나의 아이도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시기를 보내는데 나의 가족도 소중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에너지로 또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저도 행복해도 되지요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사실 행복합니다. 그래요? 잠깐 민변 얘기해도 될까요? 많이 하셔도 돼요. 즐겁게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큰 다른 점을 못 느껴요. 정치인이 되고서 예전 민변 활동하고 비교했을 때 민변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될까? 어떤 법을 고쳐야 될까? 어떤 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저분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의 고민을 했던 게 지금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민변도 그런 법률적인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TF팀이 꾸려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하거든요. 다르지 않아요. 정치인의 삶과. 민변도 저희 막 논평 쓰거든요. 맞아요. 언론사 상대하고.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 그거잖아요. 근데 민변에 있을 때는 저희는 민변은 실질적으로는 발론티어 그러니까 자원봉사적 개념, 물론 봉사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즐기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일도 해야 되고 사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돈 버는 일도 같이 해야 돼요. 그 두 가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모두 전환이 이루어져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국민만 고민해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주시잖아요. 일단 먹고 사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게 사실 조금 행복해서 민변 변호사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해요. 이준영 의원님 어떻게 보면 지금 비례대표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후원금, 네. 후원금 모금한도가 지역구에 나오신 것보다 반이잖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반이었죠. 이제 바뀌었나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선거가 없는 해는 1억 5천인데 네. 선거를 치르고 들어온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1억 5천이었던 거고요. 네. 예, 그 이후에는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차등 없이 선거 있는 해는 3억, 네. 선거 없는 해는 1억 5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벌써 다 풀 찼어요? 좀 예,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통상 비례대표 의원들은 이렇게 예, 힘들다고 하시는데 채워주신 금액으로 어디에 써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럼 더 이상 후원금을 못 받는 거예요? 올해 1월이 되고는 다시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도가 얼마 아직 한도 그러니까 그렇죠? 한도 풀렸네요? 한도 풀렸습니다. 한도 얼마나 남았어요 한도? 뭐 아직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결제이시라고는 뭐 한도 한참 멀었어요? 담당이 아니라서. 때문에 네. 많이 남아요. 네. 여러분들 그 10만 원 1인당 그거 다 세액공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0만 원까지. 네, 10만 원까지 다 받는 거고 그 여러분들 이재정 의원님 이런 비례대표 의원들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딴 게 아니라 이 정치 후원금으로 이분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면 있나요? 예, 저희 블로그에 저희가 이거 굉장히 세요. 이게 여러분 이재정 의원님 홈페이지 가시면요. 이게 한도가 살아났어요. 한도가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마시고 걷다가다 10만원씩 맡기시면 나중에 찾아가실 수 있어요. 예, 후원하실 분들 한번 예,
2자 한 번씩만 올려주세요. 후원하실 분들 2자 한 번만. 아니, 정말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보다는 숫자가 많이, 아니, 숫자가래요. 저기 숫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후원한다. 후원한다는 뜻이에요. 저 지역구 의원님보다는 일상적인 경비는 많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은 지역 사무실, 그다음 지역의 인력 등등 많은 인원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저희는 대부분 순수한 이제 정책 개발이라든지 의정 활동에만 돈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상하면 저희가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을 쓸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유익한 곳에. 네. 당장 저희 같은 경우 지금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려면 프로세스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금 2월 본회의는 내일 모레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더라면 그래 우리 작년에 주신 후원금 많잖아요. 예, 우리 방 부자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도와줘봐요 해서 내일 모레 토요일 광화문에서 아마 청년들의 부스가 뿌려질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SNS를 통해서 홍보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청년이잖아요. 예. 함께 우리의 권리를 그곳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오셔서 메시지를 남기고 어떤 방식의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도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우리 요거 나중에 사진 좀 찍어놔요. 네, 이거 후원하신다는 분들이 우리 썸만 비치님 뭐 한 40분 되는데 예, 한번 나중에 다 검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해도 한도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이게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뭔가 있어야지 이게 엄두가 나지 이게 쫄리면서 뭐 할라 나름 유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뭐 저희가 옷 사입고 치장하고 이럴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네, 법에서 네. 엄격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기존의 정치인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보태서 네. 여러분들이 딱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네.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네. 무조건 계좌로만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원실에 찾아가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계좌로만 가는 거예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아, 맞아. 계좌로만 해야지 증거가 남지. 네. 이게 엄격하게 관리가 됩니다. 선관위에 예. 사오고 신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어쨌든 저기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네. 욕 엄청 먹었어요. 아, 제가 보면 이재정 의원님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막 여론의 주목을 받고 욕 먹은 걸 처음이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창원 의원님 사퇴하라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롯데도울 의원님 어디였죠? 예, 롯데도울 앞에서 쫙 서 계신데 지나가시다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정확한 워딩이 뭐였어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사퇴하세요라고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아니면? 저도 제가 어떤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 조사까지 기억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나중에 영상을 올려주셔서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사퇴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퇴하라고 하세요. 꽤나 예쁘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굉장히, 아니, 너무 공손하게. 해맑은 미소로 얘기하셨는데, 미소가 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때 좀 화가 나거나, 박근혜 대통령이라 좀 화가 나, 저기, 사퇴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날 아마 실시간 1위였는데. 그걸 또 비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재정 의원님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닌 거를 보면서 웬만한 사람들 지나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1대 뭐 100의 싸움이에요. 새누리당 의원들 쫙 서 있는데 웬만한 뭐 중진급들도 지나가다가 이게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기자들도 어쩔 때 질문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좀 저쪽 보수 언론들 많고 막 그럴 때는 저희도 새누리당 가갖고 질문하려면 눈치 보일 때가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거 계획한 게 아니죠. 순간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상황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게 첫날 피켓팅 시위를 하는데 네. 본인들이 지금 저렇게 결기를 다지고 일렬로 서서 저럴 땐가? 이분이 주소를 찾아서 진짜 잘못 찾았네 싶은 게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네. 차라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다고 무릎을 꿇고 있어도 뭐할 판에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웃은 거예요. 저만 웃은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야? 이러고 웃고 지나가셨어요. 화가 날 만도 하지만 첫 장면의 첫 느낌은 정말
어이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얘기를 큰 목소리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찍혀 있었나 봐요. 제가 그 전부터 좀 미우셨는지 사실 새누리 의원들하고 개인적으로 각을 세우거나 뭐 예.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서 있는 얼굴 몇몇을 보면은 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는 분이라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사퇴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문맥은 정확히 짚어드려야겠다 싶어서 뒤돌아서 제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또 표창원 의원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것까지도 전 존중한 내용이었어요. 예, 예, 예.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때와 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은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죄수로움으로 국민 앞에 죄수로움으로 어떤 말도 못해야 할 새누리당이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였죠. 이때 보면 뭐 여성을 비하했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을 하면서 표창원으로 사퇴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여성 제일 망신시키고 있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씨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새누리당에서 여성에 관해서 얘기할 자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일로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날 현장에서도 욕을 많이 먹지 않았어요? 사실 들리는 욕들 있지 않았어요? 새누리당 의원들 네. 그냥 보통 그냥 지나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니 몇 선 의원 되시고 이런 분들이 순간 반말로 막 저렇게 정말 화가 나실까?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게 화가 나실까?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저는 별로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초선 의원이 그러면 아이고 짓다에 노력하네 이랬을 것 같은데 반말로 뒤에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욕 엄청 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저보다 욕을 더 많이 먹은 건 저희 의원실 식구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전화를 하는데 이전에 황교안 총리하고 그 대정부 질문 당시에 배틀이 있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얘기로 그냥 귀찮게 하는 식의 황교안 의원 얘기는 좀 있다가 예, 귀찮게 예. 하는 식의 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여성 비서님도 전화 받으시고 하는데 굉장히 성적인 모욕을 많이 하셨어요. 뭐 너희 의원도 뭐 엮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성적인 비하하는 거라서 듣는 순간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예의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냥 끊어라 아니면 전화를 받지 말아라 하는데도 또 그 전화를 또 다 받아서 응대를 해드립니다. 받으신 분이에요? 자본인이세요? 예, 다 같이 받으셨죠. 예. 견딜 수 없는 순간도 있었나요? 욕이 이만큼 튀어나오다가 다 성격 좋으시네요. 저 같으면 바로 욕 나갑니다. 참 그 이후에 후원금 많이 받으셨어요? 18원 정말 몇 명이나 받았어요? 많이 들어옵니까? 18원? 18원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뭐 작은 돈을 넣고 욕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의 후원금이 좀 있었죠. 정말 그 받고 환불해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환불해 달라는 사람은 없었죠. 그게 진짜 귀찮은 건 환불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의정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 그런 행위까지 하는 것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그. 예. 이 일 이후에 이제 이재정 의원님은 또. 저쪽 진영에서 보면 어쩔 때 보면 이재정 의원님 막 광장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이재정 이름은 들어봤는데 또 얼굴을 모르시더라고. 네. 옛날에 박원순이었나 이런 정도 한 거 보면 이름을 아시는데 잘 모르세요. 그래갖고 어쨌든 걱정되거든. 제가 우리 사실 제가 어떤 야당 의원들 찍고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시위 있을 때 보면 주변에 누구 있나라고 하면서 좀 봐요. 좀 불안할 때 특히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문재인 대표님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나 쉽게 다가올 수 있고 좀 예. 그런 것도 좀 나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 딴 데로 흘렀는데 그때 이 얘기도 진짜 했어요? 기승전 문재인 그만하시죠. 이거는 오본가요? 네, 그거는 제가 한 뉴스에 제목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붙이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는 표창원 의원님이 이번 뭐 새누리당이 정치적 공세로 그 이용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인재영입 1호였기 때문에 더욱더 저렇게 난리치지 않았나라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답이 보이는데 2주 전에 김원걸 전 현재 국민통합위원장이 오셔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이게 왜 비판받아? 이거는 절대 비판받아야 될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림하신 것 같아요. 네, 김홍근 위원장님 오셔갖고 국회가 뭐 권력을 국회가 버린다고 해놓고 오히려 국회 하나 그게 장소를 문제 삼는 자체가 국회가 아직도 기득권을 네. 네, 권력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놓고 오히려 표창원 의원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본 자체가 이건 사전 검열이지 않냐. 네, 장소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반대할 수도 네.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 굉장히 민감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먼저 그 표창원 의원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그 요구를 하셨던 저희 당 여성 의원님들에게 또 폭탄이 막 떨어지고 또 이재정은 훌륭하고 그분들은 아닌 것처럼 매도된 것도 저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취지는 아닌데 워낙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또 오해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은 저도 누구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의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젠더적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는 저 스스로 누구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봤습니다. 그 그림 뭐 작가님이 노력하셔서 그린 그림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뭐 여러 결을 거친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대입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섯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후에 그 정치인들은 적재적소의 적절한 표현으로 사태를 끊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이제 당에도 좀 저도 서운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당 의원을 이 정도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못 도와주셨나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당원이니까 당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당으로서의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뭐 즉시 비판할 수 있었던 그때 이후니까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취지로 표창원 의원님을 그렇게 다그쳤다면은 그 그림을 내팽개쳤던 그 보수 세력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표현도 참 다른 말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죠? 예예. 그 우리 아버님들 국회 신성한 국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신성한 국회에서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난장판을 만드셨습니다. 재물손괴지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또 따져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신 거는 그 우리 국정교과서 전도사 전희경 의원이 한 대규모 행사에 오신 어른들이십니다. 그분들이 그런 사태를 빚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도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당이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 부분을 대응을 했다면 전희경 의원이 그렇게 해서 예측되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조장한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었어야 하고 그래도 명색이 여성위원회 구성원이라는 새누리당 여성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그렇게 네. 본인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품격 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표창원 의원의 사모님을 언급하면서 뭐 같이 벗겨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저도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건 역풍으로 만들었을 네, 거예요. 정말 역습했을 거예요. 희한한 네. 게 저는 저분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생각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아쉬운 게 자기 당 의원들을 아무리 진짜 내 새끼거든요. 죽을 자를 줘도 어떻게 보면 일단 싸워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지부터 쳐내려고 하는 옛날부터 그런 게 좀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당 지지율이 뭐 45%까지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에 표창원 징계는 심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지점들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새누리당은 어떤 잘못을 해도 너무 뻔뻔해요. 그냥 그러니까 네. 이익을 위해서는 다시 뭉칠 수 있는 당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좀 스스로의 도덕성을 좀 돌아보는 그게. 편이고 또 우리 쪽 지지자들도 굉장히 사실 엄격하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제재와 그런 시선들까지도 그런 판단들까지도 다 의식하다 보니까 새누리당보다도
더 우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판단들이. 새누리당은 단순 무식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하고도 그냥 뻣뻣하게 그 푯말들을 진짜 군대 사열 짓듯이 푯말들 들고 나와서 그 로텐도로 서 있을 수 있는 뻔뻔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희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섞인 말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열에도 뭐 웃으면서 들어오다가 야, 근데 한편 부럽다,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결기와 그 무모하고 뻔뻔함과 그리고 그렇게 뭉칠 수 있는 그 단순함이 사실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야당이고 진보로 세력이라 그래서 너무 도덕적인 잣대가 어떤 의원들끼리의 이 기준이 스스로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시작이 저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생각해요. 늘 종무리에 당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갖고 사전에 더 크게 확산되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이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신의 어떤 선택이 아쉬운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간에 쌓아오신 의정활동이나 여러분과 소통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에 너무 그러니까 비난을 하시고 내치지 마시고 이번에 실수는 좀 아쉬워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면 어떨까 싶긴 해요. 사실 이번에 여성 의원님들 그때 성명 올리신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귀감이 되고 싶은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분들하고 제 이름이 이제 대별되면서 그분들은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셨고 저만 막 정말 잔다르크가 된 그것들이 저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고 여전히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거기에 명단에 올리신 분들 저희 당에 정말 귀한 인재들이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아니면 당원분들 아니면 굉장히 좀 강한 센 분들이 많고 저희는 좀 그런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데 지금 누적 시청자가 2,800 거의 3,000명이 되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황교안 총리와의 얘기를 좀 한번 잠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아까 사전에 받았어요. 네. 왜 황 총리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국회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1차전, 2차전 이거는 오방끈이 하이라이트였고 그 이후에 황 총리가 개인적으로 의원실에다가 항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아니, 사실 황 총리는 일국의 총리십니다. 그 초선 여성 의원과 총리와의 초선을 떠나서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예예예. 그것 때문에 뭐 항의 전화를 한다면 황 총리가요? 아유, 그러면 스스로 초라해지시죠. 의정 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은 일이고. 결코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를 모욕하기 위해서 있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오해하시는 황 총리님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버릇없다는 프레임으로 많이들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황 총리님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워낙 그 미꾸라지 장어 뭐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워낙 뻔뻔하게 그리고 법률적 지식을 좀 남용해서 의원님들을 대합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했었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저 혼자 이제 다음 질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기동민 의원께서 다음엔 네가 나가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엔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게 됐었는데요. 생각을 했죠. 이분의 저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건 상대방의 논리를 안 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리를 극복할 만한 자기 논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이분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은 나의 대단한 논리로도 그분은 안 돼요. 왜냐면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법조인이시고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분들이 힘든 건 뭐냐면 법조인들 남자 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 그 다음 기수어린, 젊은 여자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랍시고 대정부 질문자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 자체부터 아마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제가 왜 느꼈냐면 그 실시간으로 제가 다 보면서 중계를 했는데 이상해요. 딴 때는 아주 초점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질문을 이렇게 대답해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톤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재정 의원님이 나와서 딱 한번 먼저 딱 경계를 해요. 그 제가 딱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면 이 오방근 보시다 소름 끼친다는 생각 다 갖다 드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멘탈 흔들렸던 거예요, 완전.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총리가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1차전 겪고 나서 2차전 이 있던 이후에 캐런데도 갖다 줬었죠. 예예. 예. 그거 갖다 돌려받았어요? 아니요. 그 사실 저도 그 캘린더 자체는 네. 줄 것도 아니었고요. 네. 제가 그냥 제시하고 황총리한테 물을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 앞에 발언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배포가 됐습니다 하고 넘어갈 거였는데 빨리 시간을 줄이느라고 황총리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배틀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늘어진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것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달력은 우리 보좌진의 달력이었죠. 그러니까 그 보좌진의 달력인데 어떻게 돌려받지 못했어요? 못했죠. 그 일정이나 이런 거 막 체크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중요한 것도 사람한테 안 왔어요. 아, 마치고 나오니까 그 달력의 주인께서 그 보좌진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그거 제 달력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아 두고 가셨는데 제가 볼게요. 그리고 황총리 자리까지 갔어요. 네. 찾으러 그랬더니 여기 의사과 직원께서 총리님께서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그랬더니 네. 의원님 저기 거기에 제 일정 다 적혀 있거든요. 네. 이러시더라고 보좌진이. 나 그래도 그게 걱정됐어요. 네. 그래 사찰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그 일정상의 지인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그 일정 적혀 있다 이렇게 연락은 해줬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도 돌발적이긴 했고 사실 저 역시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총리님에게 약간 화가 났었습니다.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침묵으로 쳐다봤다 등등은 의도치 않게 빚어진 좀 돌발적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건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나 청문회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대정부 질문은 내가 말하는 시간만 가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을 때 시간 안 가죠. 그렇죠. 침묵을 안 가기 때문에 이재정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 잘 이용해 뭐 그것도 네. 있어요. 아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달력을 보고 보시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또 제가 대정부 질문 초심자다 보니까 보세요 하면 가는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시간 나니까 여기 증거 있잖아요. 이게 네.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찌라시에서 최순 씨를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언제 예. 어디서 보았습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질문해야지 하면서 언제? 언제? 언제라고 한 게 반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딴에는 예. 시간에 로일로제가 예. 걸려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할 때 황교안 총리가 예. 블로그 띄워가지고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기 블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예,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할 때 제가 안 보여준 거는 그때 저한테 남은 시간이 40초였어요. 40초였고 황교안 총리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PPT를 띄우면 4시간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띄워주면 이제 제가 할 말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또 흡사 보여지기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 행위도 퍼포먼스잖아요. 보여지기로는 제가 증거를 감추고 안 보여진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 저 역시도 좀 아쉽긴 했어요.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좀 방법이 있어요. 막 질문을 할 만큼 하고 맨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고 4시간 다 쓰고 중간중간에 자꾸 대답하려고 하면 말이 오가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아 알겠습니다 뭐 계속 끝 잘라요. 네. 의원님들이 질의 잘하시는 분들이 잘라요. 자른 다음에 나중에 4시간 다 쓴 다음에 대답할 시간을 주고 네. 끝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아까 질문 보니까 그 블로그가 근데 실질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했던 게 있어요? 네, 예. 아, 그거를 물어봤어요. 저도 좀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대정부 질문 마치고는 저희 블로그에 게시를 했나요? 그걸 어쨌든 인터넷에 공유를 하긴 했죠. 예. 아마 그게 개인 가족 사진도 있고 해서 원래 저희가 공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찾았던가요? 그죠? 어쨌든 간에 다른 분들께 알려지긴 했었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재정 의원과 황교안 총리.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정 의원님이 사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황교안 의원은 알았잖아요. 그렇죠. 1차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때 변호인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황교안 총리가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어서 예. 그때도 이미 한번 붙은 기억이 있잖아요.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제가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일환이 한 명이었기도 하고 또 저와 몇 명이 이제 주로 마이크를 돌려잡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황 총리하고는 대접을 했던 적이 있죠. 사실 저는 공안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동의할 수 없었고요. 네. 법무부 장관은 비단 검찰적 마인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들이 필요한 자리인데 과연 법무부 장관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었고요.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었죠, 사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공안검사라는 이 공안이 들어가는 검사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의 안전이라는 것이 네. 말 자체는 굉장히 공공, 안전, 굉장히 네. 훌륭한 말의 조합이긴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할 때 늘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탄압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작동했던 검찰 권력 아니었습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필요 있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면은 다른 이름으로 재편돼야 됩니다. 이 단어가 가진 그 부정적 의미는 우리 사회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저도 공안검사 이런 것들, 뭐 특수검사, 공안검사 이런 모든 검사들이 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공안 하면 괜히 간첩 조작하고 그거밖에 생각 안 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고 의원님 작년에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으셨죠.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예. 그게 여러분들 이재정 의원님이 비례대표인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시흥에 지원유세 갔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백원호 의원님 예. 지원유세 갔다가 상대 후보가 함진규 후보였는데 예. 고소를 하셨어요. 근데 비례대표 의원이 전국 유세 다니면서 한 말로 고소당한 최초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 예. 작년에 고소고발 당했던 그리고 기소됐던 의원들의 평균 분포를 보면 여러분들 혁혁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비박계 대거 기소되고 친박계 기소돼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아가지고 예. 오죽하면 선관위가 재정신청 그러니까 이 사람 기소해야 됩니다 하고 절차를 밟았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난 결과들은 어때요? 저희 당의 무죄의 진선미 의원도 무죄 받으셨고 예. 무죄 의원들 굉장히 많으시고 당선 무효형을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출연 대표님도 받으셨고 예예예. 다 무죄 받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의적절하게 물어보셨네요. 제가 월요일 날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간에는 준비 기일을 거쳤고요. 다가오는 월요일 날 이제 수원지법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증인 신문 뭐 그다음에 우리가 내 제출한 증거들을 배심원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날 아침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원래 제가 알기로 국민 참여 재판을 기각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법원에서? 아, 예.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더니 예. 그 검찰 측에서 예. 검찰 측에서 이제 이것은 선거법은 굉장히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방어를 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안 자체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 함진규 의원을 백화점에서 장보고 커피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백화점에 장보고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건 여자들의 소비 행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중산층 이상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재벌을 위한 정책 등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건데 함진규는 나는 강남의 백화점 VIP 회원이 아니다. 뭐 이런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이제 고발장을 넣은 거죠. 근데. 함진규란 말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안 했는데 판사님께서 국민 참여재판 결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심원을 선정을 해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응원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 오히려 저는 국민 참여재판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정치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시고 네. 어떤 사건보다는 야당을 지지하냐 여당을 지지하냐 이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칫 국민의힘 대표님이 잘못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 참여 재판을 꽤나 해본 변호사 네. 중에 한 네. 명인데요. 맞아요. 예, 그 소위 낙곰수 사건이죠. 주진우 기자, 김어준 총수 사건의 네. 1심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아요. 저희가 무죄를 이끌어냈지만 사실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어요. 거기에 앉아계신 배심원들 정치적 성향을 지금 와서라도 굳이 유추해보자면 보수적 경향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정치를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왜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냐라고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참 묘해요. 보수적 성향의 국민분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대개가 본인의 성향을 감추는 데 조금 능하세요. 근데 야당 지지층 또는 낙곰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못 감추세요. 검찰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곳에서 자기 주장을 하시느라고 검찰하고 싸우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러면은 제외를 할 수 있거든요. 제외. 명하네 뭐 이런. 그러니까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분들은 페이크로 살아남으시는데 우리 쪽을 지지해 주실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못 거짓말로 못 감추고 들키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저분 아깝다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참여 재판 그 자리에 앉으면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중해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그 정당에 당연히 결론을 내고 접근하는 것 같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수적 분이든 진보적 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더민주를 지지하고 낙곰수를 즐겨 듣지만 막 보수적인 정치인이 할 때 나 스스로 양심에 비추어 아, 이 법률이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보수가 전부 어떤 수구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한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요. 유독 이재정 의원님이 국민참여재판을 좀 많이 선언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법적으로 강제 구속력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판사가 이거를 참고할 뿐이지. 네. 미국과 우리나라, 미국 국민 참여제 반찬 발사가 배심원제가 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좀 간단한 차이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유무죄 인정에 있어서는 절대적 권위가 존중이 되죠. 그래서 유무죄 판단이 그냥 확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받아들였어요. 사실 낙곰수 재판 있던. 그게 가을에 있었는데요. 2013년 9월인가 10월에 있었는데 그에 못만 하더라도 그간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법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이 결코 온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예, 예. 법원 행정처에서 결과물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곰수 재판을 계기로 국민참여재판 때리기가 시작된 거죠. 맞아요. 그 직후에 있었던 안도현 시인님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를 했는데 재판관이 유죄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고 또 유우성 씨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아 이거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거다라고 했는데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배반되는 상황이 그 이후에 생기기도 했죠. 근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법원이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 앞으로 확대해도 좋다라고. 저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법관들은 좀 편향성이 있을 수 있고 좀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제일 많이 욕먹는 집단이 국회의원 그리고 검찰 법원 이렇게 욕먹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정도 보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왜 이렇게 화력이 딸려요? 우리 실시간 좀 올려보세요. 예. 예. 시사타파 이재정 예. 한번 화력 좀 한번 보여드리세요. 아, 네. 저 아까 지나가는 거 하나 봤는데요. 예. 그 황교안 총리 질문할 때 예. 그 스카프에 대한 얘기를 왕왕 제가 들었어요. 방금 예쁘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스카프가 너무 화려해서 국회의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너무 사치스러워 보인다 이런 얘기했는데 스카프는 왜 하시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데 모든 정 여성정치인들이 공통적인 이유입니다. 배 가리려고 합니다. 아, 배 가리려고 하세요? 우리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스카프요. 그렇게 막 비싼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900원짜리 시청역, 시청역. 아니,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시청역에 가면 네. 그 정말 그 집회 나갔다가 산 건데요. 3,900원짜리 두 개 사서 돌려 쓰고 있는데요. 예쁘잖아요. 뭐 그렇게 사치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늘 까만색 회색 안에 갇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근데요, 저는요,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요. 왜?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싸구려만 하고 그래요? 아, 좋은 거 하세요. 뭐 도둑질을 합니까? 아니요, 일부러 싸구려를 한 게 아니라, 저기 좋은 얘기 있네요. 정확하네요. 3,900원짜리가 명품이 되잖아요. 그렇죠. 민정원님은 명품이 되는데, 우리가 괜히 그 비싼 거를 하면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떳떳하게, 새누리당 애들은 맨날 어떻게 보면, 또 대놓고 얘기한 그렇지만 별거 다 하잖아요 걔네들. 맞아요. 근데 네. 왜 이쪽에만 도둑질을 합니까? 내 돈 갖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옛날에 김어준 총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어준 총수가 옛날에 유럽 그 낙곰성 공연을 갔는데 비즈니스 탄다고 조선일보부터 해갖고 연락 가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가 참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야 씨발 내 돈 갖고 내가 타는데 왜 지랄들이야? 어? 아, 나는 그 말이 너무, 왜 짐벌을 맨날 뭐, 이코노미만 타야 돼? 나 이런 말들이. 저 능력 때문에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정 의원님, 이제 시간이 조금 다 돼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오마이TV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헌재 판결이 지금 박근혜 탄핵,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제가 봐도 추해요. 이제는 청와대라고 부르기도 참, 특검이 어떻게 보면 수사까지 어떻게 보면 방해하고 있고, 특검이 수사를 강제수사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 존중을 하고 있고 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보실 때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거나 솔직하게 이게 우리도 모든 국민들이 설마 기각될 거냐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좀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한 번씩 알려주는 해야 되는 부분들과 왜 우리가 촛불을 다시 꺼뜨리면 안 되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뭐 아직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은 언제나 변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헌법재판관들도 사실상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조인의 기본적인 상식적 판결을 벗어나는 자기 정치적 지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그 천만 촛불을 모르지 않습니다. 네. 뭐 태극기 집회가 최근에 뭐 촛불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식의 오도하는 언론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명백히 오도라는 것을 재판관들도 모르지 않고요. 국민의 숫자를 가지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상식적인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재판관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식의 판단을 일탈할 재판관이 있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 낙관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최순실 박근혜 같은 상황을 언제나 상상조차 못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말의 여지를 두고 여러 가지 대비들을 하겠지만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서 또는 더 이상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전 같은 촛불이 아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존중했고 국회에서 개혁입법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국회에서 고민할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광장에 조금 소원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 광장에서 만나요. 그렇게 국민의 의사는 여전히 합리적 선택을 하는 국민 그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고 헌법을 지켜줄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나오시나요? 예, 뭐 다라고 하면 늘 동시에 당 차원에서 나오고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에서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적극적으로 촛불집회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야권에게 좀 네. 좀 뭐라고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100만 촛불, 200만까지 올라갔던 이 촛불을 스스로 끈 게 저는 야당의 대권 행보라고 생각해요. 물론 시기나 전부 헌재를 믿고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거니까 좀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너무 성급하게 조기 대선을 낙관하라고 시선을 국민들이 전부 대선으로 돌리는 이런 효과가 네. 좀 오히려 이런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윤상현이가 오늘도 국회에서 무슨 태극기 집회를 국회 안에서 하는 이런 짓들은 뭐냐 어떻게 우리 좀 방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해서 문재인 대표도 어제 이제는 탄핵에 뭐 집중할 때다 네. 지금이라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예. 광장에 다시 나와서 탄핵에 집중하는 모습은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제가 근데 아까 오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재정 의원님이 저는요 놀리려고 웃은 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재정 의원님이 참 우리 편이라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얄미울 것 같아요. 아까 가만 봤더니요. 제가 아까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방청객들도 왜냐면 이재정 의원님 질의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변호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황교안 총리가 열받을 만한 게 총리님, 그러니까 음역이 총리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면서 이게 조절을 톤 조절을 하면서 사람을 진짜 제가 아까도 딱 느낀 게 야 이재정 의원님은 본인이 하던 어떤 변론이나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게 만약에 새누리당에 저런 모습 진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막 진짜 되게 상대방이 볼 때는 되게 야구를 것 같아요. 예. 뭐 아까 저녁 자리에서 같이 계셨던 분 중에 이제 조응천 의원님도 계셨는데 예. 나는 이재정 의원한테 진짜 잘할 거야. 예. 이재정한테 밑보이면 예. 이러는 거. 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아까도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야 이재정 의원님이 새누리당에 오면 또 잘하세요. 웃으면서 그러는 게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고 했는데 예. 그분들이 볼 때는 참 미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이 누군가에게는 사이다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부글부글 끓는 네, 어떻게 보면 이재정 의원님이 당당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느낌이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어때요 분위기? 당 지지율이 IMF 네. 45% 나왔더라고요 어제. 예, 진짜 심지어 이렇게 연속성으로 이런 지지율을 유리한 거 예, 유지한 것은 창당 이래 처음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국면에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어떤 역할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2012년의 기억이 있잖아요. 모두 다 낙관하던 대선에서 지고 네.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후퇴한 우리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지금도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되려 높은 지지율을 보일 때마다 더 긴장하게 돼요. 더 긴장하게 돼요. 네. 예, 늘 그렇게 두드러 보면서 어쨌든 더 점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역할을 더 열심히 해주시면서 같이 소통하고 보조 맞추면서 이 시기를 제대로 극복해서 정말 다시 떠올려보면서 이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제가 도대로 되돌아보면 진짜 4.13 총선도 우리가 정말 낙관하지 못했는데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재정 의원뿐만 아니라 재인경 의원도 그렇고 많은 비례대표 박경리 의원도 그렇고 지원 유세 나가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하나 바라는 것은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그러고 긴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기존에 맨날 긴장하고 있다가 또 뭐 하나 터지면 축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이 정도를 우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고 올라가는 안주하려고 유지하려는 것보다는 치고 올라가는 정당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네. 예, 오늘 시청자 질문 딱 두 개만 받고 오늘 네. 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우리 이재정 의원 하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예,
오늘 지금 좀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재정 의원님,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멀면 멀고, 예, 서울과 경기도니까 엎어지면 코닿는 곳에 예,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고마운 게요. 저는 이재정 의원이 저한테 뭐 비쳤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냐면 저도 의리 있는 정치. 제가 왜 이재정 의원님 저거 혹시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옛날에 의원님 의원회관 가면 예, 한번 가면 자주 갈게요. 그랬더니 아우 제 방 만들어 드릴게요.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예, 일부러 안 가요. 예, 안 오셨어요. 왜 안 하냐, 왜 안 가냐면요. 친하다고 저런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물론 필요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좋은데 결혼하셨어요는 뭐냐? 예, 일부러 안 갔는데 제가 동정녀 마리아는 아닙니다. 네. 30개월 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개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재정 의원은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개파에 속하지 않고 저는 개파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개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성향과 의사가 좀 같은 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이재정 의원을 언론에서 개파로 나누라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이번에 보실 때 좀 어떠신지요? 네. 네, 뭐 지금은 새 후보군으로 정해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간에도 대체 이재정 의원은 무슨 개파야? 라고 하시면서 가진 언론에서 각 개파로 다누셨어요. 어쨌든 뭐 민평년으로 들어갔다가 386에도 넣었고 김부겸계도 들어갔다가 친문도 들어갔다가 되게 웃겼던 게386 들어갔을 때는 억울했죠. 90년대 학번인데 내가 노하니까 싶기도 하고 네, 이재정 의원은 93학번이에요. 왜 자꾸 386, 386에 들어가나요? 근데 네. 지금 역시 저는 그 세 후보 모두가 네. 각각의 강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저 역시도 한 표를 행사해서 세 후보 중에 한 분을 찍겠죠. 제가 선택한 정답을 찍겠지만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캠프에 관여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무원입니다. 민주당 공무원이어서 세 후보 모두가 그 장단점을 살려가면서 민주당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국민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미 저는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각각의 정책적 선명성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스펙트럼 안에서 A부터 Z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그 어떤 선거보다 가장 희망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정한 민주당 공무원으로서 당분간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제가 당직을 맡고 있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실검 4위로 예, 실검 와. 4위로 지금 올라갔는데 예, 조금만 우리 화력 좀 발휘하세요. 예, 실검 4위밖에 안 돼요. 예, 1등은 만들어 드려야죠.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근데 제가 이재정 의원님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많은 우리 시청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이 좋다, 이재명이 좋다, 안희정이 좋다. 그건 개인의 성향이다. 그러나 진정한 지지자라면 경선에서 이긴 분에게 힘을 모아주는 게 진정한 지지자다. 그래서 저는 어떤 개파라 제가 정말 바라는 게 각 개파의 캠프도 있고 그런 분들이 경선이 끝나면 하나로 모여서 정말 네. 싸울 수 있는 저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 캠프에서 부르면 이재정 의원님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은 이제 뭐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이긴 하지만 좀 격렬해질 때가 있어요. 지지하는 저희 경선 후보들 진행하면서 격렬해질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 후보 간에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각 캠프에 가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뭐 아침에는 네이키드 상태에서 목욕탕에서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점심밥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아, 그 얘기 좀 심했어 하면서 또 하하호호 하고 있거든요. 적대시할 상대가 아니라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은 동지적 관계예요. 그건 제가 뻔드르란 말로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국회 여의도 상황은 그렇고 각 캠프의 상황은 그래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맞아요.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되신 분께 또는 뭐 또 범야권 후보가 되신 분께 함께 열렬히
지지를 맞아요. 해주실 수 있는 그만큼 서로 마음 다치지 않게 지지해 주시고 공정한 경쟁 즐겁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캠프가 뭐 경선에서 이겨갖고 직결한다는 거 그거는 캠프가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민이 정권을 잡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마지막 질문 우리 시청자 하나 받았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의 장점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정 의원님이 보시는 문재인 대표님은 이제는 성숙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문재인 대표님의 그 꾸밈 없는 미소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여자로서 봐도 너무 네. 매력적이었지만 또 2012년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치인이 아닌 모습이 매력이긴 하지만 그게 또 단점이시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의원도 겪으셨고 그간의 여러 당 상황을 겪으시면서 조금 성숙된 모습으로 저희한테 또 안정감을 주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말을 못하겠습니까? 국민들 가려웠던 부분에 정확한 지점을 알고 계세요.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나가시는 분이고요. 이재명 시장님의 정책은 사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은 민주당 정책상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될 정도로 선명하세요. 진짜 선명해요. 예. 안희정 지사님, 저희 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면서 사실상 그 정권의 어떤 수혜도 누리지 않으셨던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에서는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본인이 오롯이 지고 가면서 법정에서 남기셨다는 그 말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예. 저를 엄하게 벌해달라고 다시는 우리 정치사에서 이런 일 없도록 엄하게 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번드르란 말로 순간적인 계기로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때의 경선보다도 가장 든든하고 저는 흥미롭습니다. 예, 이렇게 야당이 행복했던 적이 그러게요. 있어요. 예. 야당의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마치 2007년도 대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야당 경선에서 1위하는 분이 좀 대세로 굳혀가는 거. 네.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좋고 이재정 의원 별명 뭐예요? 별명 어느 뭐예요? 순간 오방근이 됐는데 그거 말고 딴 거. 예, 원래 이재정 의원 뭐라고 불렸으면 좋겠어요. 날라리 변호사? 아예 날라리 변호사였었어요. 예. 이재정 의원님 여러분들 별명 원래 날라리 변호사였는데 똑순이라고 많이 나와요. 아 똑순이. 똑순이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이신데 예. 그래요? 맞습니다. 9위로 떨어졌어 갑자기? 예, 환영 다시 한번 여러분들 네. 잘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재정 의원님 별로 느낌 어떠셨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어떤 방송 기대는 안 했는데 우리 보좌관님들 생각보다 재밌죠? 시간 잘 가죠? 네, 제가 너무 편하게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 응원해 주시러 멀리서 오늘 처음 뵙고 악수 나누고 인사했지만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카메라 보면서 껌뻑껌뻑 얘기했으면 이게 막 대화가 아무리 옆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도 네. 대화가 좀 죽었을 것 같은데 앞에 이렇게 계셔주셔가지고 적당히 긴장도 하고 적당히 의식도 하고 또 힘도 받으면서 제가 너무 편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면 파파이스나 좀 저희보다 좀 메이저 언론들 진보 중에서 좀 메이저 언론들 나가시다가 우리 보좌관님 제 진행 능력 어떠세요? 좋습니다. 거의 메이저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딴 진보 언론보다 훨씬 시청률이 높아요. 지금 거의 누적 시청자가 4,000명이고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엄청난 실시간 올리는 거 보세요. 화력이 엄청 세니까 예,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재밌었습니까? 예, 실시간 3위야? 예, 1위 안 되면 얘기하지 마시고 예, 다음에 혹시 또 중요한 일 있을 때 힘드시지만 한번 예, 자주는 안 부를게요. 워낙 바쁘시니까 혹시 아니에요. 자주 불러주세요. 엎어지면 코 닿더라고요. 네, 이재정 의원님 개인적으로 한번 저도 이제 1년 되시면 어느 정도 좀 적응되시면 저도 국회 한번 놀러 가든가 네. 예, 국회는 가는데 맨날 저는 복지관에 후생관에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재정 의원 여러분들 방송 어땠어요? 예, 좋았으면 여러분들 굿자 한번 쫙 화력 한번 보여주세요. 좋았으면 굿자 한번 올려주시고 너무 칭찬이 많다 그죠? 저 홍보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좋다는 게 이재정 의원님 오늘 이 방송 시청자들과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하려 봐. 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네, 이게 예. 저희가 제가 의원님 옛날에 방송할 때 예. 시청자 10명도 안 됐어요. 그 묵묵히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카메라 들고 그걸 4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어깨 네, 힘들어하고 있어요. 좀 이따 거만해질 것 같아요.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마이티비보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멀리까지 누추한 곳에 작지만 제 나름 열심히 예. 이거 만드는데도 저희 다 개인 사비로 가고 했는데. 대단하세요. 지금 막 올라오는 거 보고 저희 보자지 지금 울고 있잖아요. 눈물이 비슷비슷. 생각보다 되게 뜨겁죠. 네, 기다려. 우리 이재정 의원님 오늘 방송 소감과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님이 꼭 시청자분들에게 홍보해주고 싶은 거 마음 놓고도 얘기하십시오. 예. 뭐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팍 올라가는 굿자 이거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소통을 해서 누군가가 박수 쳐주면 아 그런 거 누가 박수를 치든 욕을 하건 신경 쓰지 말고 네. 묵묵히 가야지 생각했는데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는 게 이렇게 힘이 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그 에너지가 순간 막 제게 막 오는 걸 느끼고 있는 순간이었고요. 간략한 홍보를 하나 하자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광장에서 봬요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청소년 그 18세 선거연령 인하 캠프와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오늘 이번 주에는 그 광화문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저는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대구 촛불의 초대를 받아서 사실 우리 전 당원들이 지금은 서울 촛불에 집중하긴 하지만 저는 대구 촛불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대구 계신 분들 있으면 이번 주 토요일 대구 대백 앞이라고 들었거든요.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네, 대구 분들 지금 대구 갈게요. 네, 지금 대구에서 뵐게요. 전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많이 이재정 의원님 대구 사시는 분들 가고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방송 좋았습니까? 우리 방청객분들 방송 좋았어요? 예, 그러면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